야, 너 이거 안 켰구나, 카메라. 이 새끼, 이거 카메라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아. 카메라를 이제 켜네. 야, 이게 정말 오늘 짜치네. 그래도 끄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안 끄고 예. 켜는 것보다 낫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네. 캠이 안 켜져가지고. 코만 등장. 반갑습니다. 이게 혼자서 술을 거의 4병 가까이 먹고 그러고 나니까는 하루를 더 뭔가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주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고요. 예, 이제 본연의 제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어제는 내가 많이 아팠거든요. 편두통과 이 관절 걸리는 게 되게 심했어요. 오셨사옵니까, 네. 아, 너무 좋아졌습니다, 컨디션. 이거를 어떻게 돼? 여드름 패치 붙일게요. 예. 아, 요즘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네. 술로 까불지 마세요, 대답. 진 적 없어요, 알코올에게 단 한 번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그러게요. 이게 자꾸 딱쟁이 뜯고 딱쟁이 뜯고 딱쟁이 생기고 나서 이쯤 됐으면 딱쟁이 뜯었을 때 3살 돋아났겠지 했는데 또 빨간색으로 또 물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무슨 그 뚱보균이 들어갔나 봐요. 예. 점된다고? 오히려 좋아. 점 빼줄게. 점 만들어서 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야, 어제 제가 진짜 잘 쌓은 공든탑을 야 이렇게 혼자 무너뜨리는 그런 저 행위를 했습니다. 예, 방종하고 나서 약간의 좀 후회감이 들었어요. 아, 그냥 3시간 더 견디고 할걸. 예, 뭔가 좀 아쉬웠거든요, 어제. 예,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예, 3시간 일찍 끈 게 또 많은 휴식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굉장히 좀 잘 쉬었고요. 오늘 이제 10시에 제가 또 방송을 켰잖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기본빵으로 8시간은 방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내일이랑 내일 모레도 휴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불금 같은 날이어서 예. 근무에 열정을 보태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열정에 한 푼씩 네, 십시일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프야, 가질 수 없는 너 이거 떼고 다른 거 해놔야지. 오늘 오도방구 안 타나요? 아, 오늘 방종하고 오도바이 타는 거요. 야, 좋아해야 될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다들 예, 저 뭐야 바이크에 밤여드셨네요 다들. 예, 이제 뭐 바리 방송을 다들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아, 좀 일단 고민을 좀 해봅시다 오늘. 예, 다들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 어제 저 방종하고 다들 뭐 하셨어요? 다들 일찍들 주무셨나요? 아니면 또 어디 갈 방 없나 기웃기웃거리셨나요? 바로 잤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태태는 다른 방송보다 잤다고? 어, 넌 그래도 넌 그럴 것 같아. 넌 또 역행방 또 기웃기웃거렸겠지 뭐. 자, 우리 시아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찡찡님도 제가 이제 캠 키기 전에 100개씩 싸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탱이가, 예, 또 앞으로 술로 깝치지 말라고 500개 싸주셨는데요. 예, 진 적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알코올에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 저 윤태훈, 하남자 아니고요. 절만은 역행방 가면 다 있더라. 태태, 많이 외로운가 봐. 그 외로움이 근데 또 역행을 보는 걸로써 해소가 된다면 나는 너가 역행 보는 게 나는 좋다고 봐. 그러나 너가 역행에 너무나도 탕진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역행에겐 100개씩만. 그것이 마지노선인 법이야. 주며들었다고? 주며들었다는 게 주영이를 얘기하는 거야? 주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주시잖아. 아, 희우? 소비를 좀 하니까 방세를 갈겨주더라고. 아, 진짜로? 나 열받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열혈인 우탱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흔들리네. 뭐지? 이 감정? 내일 휴방이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찡찡이. 너의 누드 사진을 보여라. 우리 찡찡이가, 아이, 감사합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아니, 다들 좀 아끼시다가 내가 이거 딱 켰을 때 요때 좀 쏘시지 그러셨어요. 예, 자동뽑기입니다. 자동뽑기. 방세를 해주면 기분 좋음? 아우, 그렇죠. 방세를 제가 얼마나 성의 있게 해주는데요. 44. 아, 까비. 까비. 뒤타마 방세를 없냐고. 우탱이는 약간 좀 어긋난 것 같은데 뭔가 정신이. 아, 방세를 뽑으면 뭐 해주죠.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뒤틀린 성욕. 57. 아하, 이게 반대. 3. 에헤이, 이거 반대. 몇 부시기도 아니고 뽑기판에 사진 박아놨다고. 아, 이제 비도 그치고 너무 좋더라고요. 비도 그치고 미세먼지도 뭐 지수가 한 30 정도? 굉장히 좀 쾌청해졌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저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2주 이상 비가 안 온답니다. 굉장히 좋죠? 예. 바이크 타기 딱 좋은 때가 사실 4월달, 5월달이긴 한데. 거의 2주 동안 비 안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이제 뭐 5월 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더워지겠죠. 그래도 이번 달 가장 최고 온도는 28도, 27도라고 해요. 30도 밑으로긴 한데 그래도 더위가 조금 빨리 찾아온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70. 아, 70 까비요. 네, 찡찡님 까비. 아니 근데 왜 자유 인방 게시판이랑 왜 이렇게 오슈 게시판이랑 헷갈려갖고 자유 게시판에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지? 이 새끼들 이거. 그 행운이라는 친구가 발익을 썼더라. 95 당첨 안 됐어요. 95. 네. 스쿠터 대여해가지고 갔다 왔더라고. 코트 방송 보면서 바이크에 제대로 꽂혔다. 유일한 취미는 겨울에 스노우보드 타러 가는 거였는데 봄, 여름, 가을에 뒤지기 심심하더라고. 그 친구들이랑 유사 발이 여행 갔다. 오, 스즈키 GSX. 이게 알동기라고, 아 저기 수동기라고 부르는, 예, 125cc짜리 수동 바이크인데 하루 빌리는데 6만 원이야? 괜찮네. 얘가 생긴 거는 완전 알차처럼 생겼는데 나가는 거는 쥐똥만큼 나가요. 근데 125cc 중에선 제일 잘 나갈 거예요, 얘가. 예. 바이크도 가볍고 장난감 같은 바이크죠, 저한테는. 근데 이거에 쫄았다는 거야. 기어 변속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포지션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스쿠닥으로 갔구만. 스쿠닥. 스쿠닥. 스쿠닥은 사실 자전거만 탈 줄 알면은 누구나 탈 수 있는 게 스쿠닥이죠. 의정부에서 출발했구나. 그래서 가평 가가지고 존나 재밌더라. 가평 산 따라 도로 따라 최고 시속 105km 나오는 오토바이로 친구 3명이서 세나 끼고 이거저거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탔다. 중간중간에 바이크 동호회 형님 누님들 만났는데 계속 세나가 연결되더라. 오픈 채널 일로 했구나. 그래가지고 연결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무시를 안 하더라. 아, 일 까비. 어찌어찌 도착한 6만원짜리 해자숙소 존나 아득하더라. 아늑하더라. 바비큐도 해먹고 연습도 충분히 하고 이종소형 면허는 코트형이 조언한 대로 학원 가서 따려고 한다. 50만원 주고 등록도 다 해놨다. 한줄평. 코트형 따라서 발휘해보니 부유함이 너그러운 마음과 자비로움을 가지러준다. 코트가 인류애를 여기 충족시키는 이유로 알 것 같다. 야, 직접 경험을 또 해본 입장으로서 글을 작성해줬네요, 우리 행운이가. 아무튼 뭐 알람 무복하길 바라고요. 예, 저로 인해서 바이크 입문하신 분들 너무나도, 예, 환영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경험치가 쌓여서 고수가 되면은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작 나는 지금 바이크 탄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고 아마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일단 봅시다. 근데 저는 근데 좀 일단 세차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봄이라서 뭐 꽃가루니 송진가루니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이게 좀 약간 한번 세차를 한번 갈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더라도 세차하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확정을 짓진 않습니다. 맞아요. 언제 또 내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을 제가 쉬잖아요. 근데 월요일 출근길이랑 이게 되게 겹쳐요, 동선이. 그래가지고 이게 타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출발하더라도 뭐 새벽에 한번 5시? 첫 좀 뭐야
늦어도 5시에는 출발해야 되는 느낌이라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출근길이랑 동선 좀 안 겹치고 싶어서. 성형이요? 성형을 할 생각 없냐고. 코성형.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카페 그 코성형 그거 제가 올렸잖아요. 코성형 후기. 진짜 근데 이분 코성형 후기를 보니까 약간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더라. 봐봐, 눈. 또 눈도 눈이 너무 이뻐. 일단 이분 눈이 너무 이뻐. 근데 코가 좀 별로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래 보이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라 약간 요런 느낌인데 눈도 약간 저랑 비슷하죠 이분? 그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예. 네. 와, 근데 이 과정이 경이롭더라. 여자들이 왜 수술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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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댓글도 보니까 지금이 딱 이쁘다. 더 건들지 마세요. 진짜 이쁘게 잘 됐다. 애초에 다른 부분들이 다 이뻤던 것 같아요. 더 건들지 마세요. 코 진짜 잘 됐어요. 존예가 대존예가 됐구만. 맞아. 근데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나도 약간 요런 타입이라고 해야 되지. 코 빼고 다 이쁜 타입. 가상 성형 좀 해주실래요? 포토샵 능력자들, 예, 자기에다 좀 올려주세요. 금연상인 그 코가 맞아요. 어이가 없구만. 또 외모로 찍어 누르려고 하네. 어? 또 외모 배틀 해야 돼? 또 역사 공부 해야 돼? 그만해 이제. 최근에 제가 2패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20승을 했기 때문에 20승 22패면은 예. 엊그저께 술 먹방 못 봤는데 다시 보는데 진짜 술 안 취했노. 주의 후 끝까지 케어하는 거 보고 나서 술은 역시 정신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맞아요. 노사람 새끼들 20명을 밟아놓고 20승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대부분이 노사람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잘난 사람 뭐 두어 명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방송 보고 있는 코순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외모 중요한가요? 예. 여자 한 명 아니오라고 했죠? 네. 조금 중요하다 그러죠? 네. 바이크맨 예정자입니다. BM M1000R 어떤가요? 아이 좋죠. 뭘 물어봐. 존나 비싼 바이크 타면서. 차로 따지면 거진 뭐 진짜 벤츠 포르쉐급인데. 어? 아, 벤츠 괜찮나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기만하십니까? 닥치세요. 네. 괜히 좋은 바이크 타는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4,000만원짜리 바이크 가지고 뭘 좋냐고 안 좋냐고 물어봐. 100? 네. 100? 꽝인데 왜 100을 또 고르셨어요? 찡찡님? 찡찡님이 약간 지금 정신력이 흐트러지신 것 같은데? 다른 걸로 골라주세요. 네. 100은 이미 꽝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46번에 있지 않을까? 네. 번호 채팅창에 치시면 랄프가 뽑아줄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예. 나중에는 진짜 이런 것들이 다 AI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46이요? 나 사실 랄프가 AI죠. 어떻게 보면은. 잘했습니다. 예. 아, 끝났네요. 예. 46 아니었네요. 입문 예정자라서 추천 하나 드린 거예요. 아, 입문이요? 입문을 근데 저렇게 위험하고 스포츠 바이크로 타시고 싶으세요? 예. 큰일 나요, 니마. 겁대가리가 없어. 돈 좀 있다고 그냥. 어? 나는 좀 자신을 맹신하면 안 돼요. 진짜로. 좆되는 수가 있어요. 팩트예요, 팩트. 오늘도 바이크 갤러리 가가지고 사고 영상 봤는데 오늘자 느라째 사고 어우 중침했대 차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바이크 개작살나가지고 느라째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코너 타는 게 존나 위험한 게 블라인드 코너에 대한 그 정보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차들도 되게 구불구불한 경사로에서 그냥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예 무의식적으로 중침하면서 좀 바깥으로 돌아버리면은 이 반대편에서 오는 바이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게 그 트랙이나 이런 데 가는 서킷 같은 데 가는 사람들이 다 선수들이 전부 다 인코스 아웃코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를 잘 타려면은 그러니까 바깥으로 많이 밀려나 있을 때 이제 둘이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코너 같은 경우는 사실 서킷 타는 게 맞긴 해요. 그리고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는 예, 큰일 나죠. 오늘 약발방 하시나요? 오도방구 보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약발방 아 뭘 할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오늘 완전 그 뺑뺑이로 돌릴 거라서 예. 돌림판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의 민심대로 오늘은 조금 가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좀 일찍 조퇴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좀 1시간 일찍 켰고요. 방송 시간이 좀 길면은
그게 뭐 좀 막 되게 알짜배기로 채우지 않더라도 방송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10시에 온 거죠. 예. 아 일찍 켜서 저도 좋아요. 원래 그냥 시청료 받으세요 코왕. 아이고 무례하는 노연님 감사합니다. 닉네임 좀 바꾸지 씨바라. 한지 조금 됐기 때문에 나 성형 전후 올라왔어? 코 수술? 어차피 안 할 테지만 성형 완료. 성형 전? 에이 씨발놈아 랄프네 개색. 아 뭐야 이거는 누구야? 이모니 금카네. 아 진짜 별론데? 성접창단 괜찮네? 조회수 다른 거에 비해서. 아 요즘 조회수 너무 안 나와서 좀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그래 꾸준히 계속 해야 돼. 네, 꾸준히 하는 게 맞아. 조조칼국수는 누군데? 아 이분 봤어.
조조 칼국수. 아, 저 아저씨 진짜 돈 많이 벌잖아. 아니, 음소거 있어요. 형님아, 바나나가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리메이크인데 여자 보컬 간만에 하는 거 어떠냐고. 바나나님이 금지된 사랑을 했어? 아, 진짜? 저희 금사를 했어요. 근데 금지된 사랑 자체를 우리가 했어, 이미. 예전에. 아, 저 카톡 안 와요. 네, 카톡 그냥 단톡. 카톡 지분이 단톡에 한 80%? 나머지는 이제 게스트 섭외나 뭔가 그런 거. 요즘은 코순이가 술 먹고 전화 안 하나요? 예. 전화 안 해요. 커피 드릴까요? 응? 커피. 커피, 커피 좋다. 이 시간에 컵라면 에바입니까? 먹으면 되죠. 못 먹을 거 뭐 있습니까? 응? 드시면 되죠. 가오갤 안 봤어. 가오갤 다다음 주에 봅시다. 예. 다다음 주에 리나야 준비됐니? 다다음 주에 보자. 다다음 주 월요일 9시 반. 영화는 내가 예약할게.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볼게요. 예. 정보가 아니라 이거 데이트 아닙니까 그냥? 어이, 데이트라니. 15일? 그럴 듯? 다다음 주니까 다음. 15일. 그때 또 밥이나 먹자. 뒷좌석. 아이, 웃기지 마. 이제는 안 믿어. 아니야, 이제는 안 믿어요. 리나야, 그래. 연차 쓰자. 리나는 어떻게 보면 참 그
되게 팬과 이 BJ의 사이에서 그 딱 정확한 거기서 절대로 이 가까워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 너무 둘이 번호를 땄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둘 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돈독하다기보다는 아주 그 뭔지 알지? 코트야. 평생 팬이지. 그래 좋은 것 같아. 가오개를 다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아이 뭘 졸업을 시켜 여러분들. 아이 뭔 소리야. 아 그럼 안 되겠다. 오랜만에 그러면은 오늘 전화 데이트 한번 합시다. 예. 전화 데이트 한번 해야 되겠네. 휴방 때 이렇게 같이 데이트할 곳은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장난이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자만추예요. 자만추. 네. 다음 주는 뭐 게스트 방송 한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 뭔가 약간 좀 다시 쿨타임이 오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게스트 방송. 네. 뉴페이스로다가. 실장님들 준비되셨지?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메일로 한번 왔었거든요. 메일로? 예. 게스트. 아 그분은 안 돼. 저도 약간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 안 돼. 그분은 안 돼요. 노가리 1님 전화해줘요. 노가리님 뒷번호 뭐예요? 노가리님 뒷번호 뭡니까? 이제 이렇게 딱 지목해서 전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뒷번호 네 자리 말해줘요. 뒷번호 네 자리. 0033 0033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하십시오. 바로. 아니 난 너무 없어 보인다. 한 명 딱 잡아가지고 전화 데이트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그래도 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7년 동안 사람들 몰래 형 방송 봐왔어. 장거리 운전했대. 닥쳐요. 예. 미안합니다. 너무 장문이잖아요. 예. 너무 하시네. 100개도 안 쏘시면서 그렇게 길게 호소하면 어떡해요. 너무 호소야. 훈훈한 그린 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할 말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아, 그랬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 충전이라도 하고 자기. 0033 전화 받을 테니까 0033만 뒷번호 전화 받을게요. 전화하세요. 대답. 대답. 노가리님 대답. 내가 번호 띄우면 전화하세요 거기로. 번호 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대답 이거 공공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노가리님? 영종도 사는 30대요. 영종도 살아요? 네. 여기 영종대교 하나만 건너면은 굉장히 아 바로 청라죠. 맞아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좀 좋네요. 예,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인데. 네. 몇 살이에요? 정확하게? 저 33살이요.
아, 33? 네. 어, 나랑 4살 차이네? 양띠예요? 어, 맞아요. 오, holy fucking shit. 저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저도 기분 좋아요. 네, 저 한 작년에 복귀하셨을 때부터 예, 예. 봤거든요. 아, 진짜요? 매일매일. 아, 근데 왜 이제서야 잘 안 봐요. 근데 왜 이제서야 전화하셨어요? 아, 생방은 잘 안 보고. 아, 아, 유튜브로? 일할 때 풀영상 맨날 틀어놓고 일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왠지 미용하실 것 같아. 애견 카페요. 아, 애견 카페요? 애견샵이요. 애견 카페이면은 제가 예전에 애견 카페 한번 가봤는데. 아, 카페 아니고요. 저는 강아지 미용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아. 미용사예요. 아. 근데 제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도그 드레서예요? 도그 헤어 드레서? 네. 도그 그 드르모요. 아, 어, 그래요. 어, 미용. 네네. 어, 그러면은 저 굉장히 경력이 좀 됐겠어요? 거기 원장이면은? 아, 네. 거의 10년 차. 와, 그럼 비숑 프리제 같은 애들 그냥 머리 진짜 이쁘게 딱 그 헬멧 씌워놓은 것처럼 이쁘게 깔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 코트 오빠 그 카페에 있는 강아지들처럼도 다 미용 가능하죠. 아, 진짜요? 오. 짬밥이 10년인데 당연하죠. 어. 그 그러면은 결혼은 아직 안 하 갔다 온 건 아니죠? 미혼입니다. 아, 미혼. 네, 미혼입니다. 어, 진짜요? 근데 저 맨날 그 라이딩 방송도 보고 가끔 일할 때 낮에 라이딩 방송 하시니까 보면은 가끔 쓰거든요, 댓글. 근데 그 제가 팬덤 몇 킬로까지 되냐고 물어보면 맨날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일단 닉네임부터가 뭔가 여성스럽지 않았어요. 노가리라고 아, 해가지고 되게 닉네임은 나닝이었어요. 나닝. 아, 진짜요? 닉네임 바꿨어요? 네. 네, 저 어. 방송해보려고 바꿨는데. 아, 방송 시도해봤어요? 안 들어오는데? 네? 방송을 시도해봤어요? 네. 오, 아, 그러면은 다시 보기 남아있겠네요? 아, 그 다 나만 보기로 바꿨어요. 아이, 뭐예요? 네,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86, 네. 아, 그럼 저기 그 텐덤 한번 하시죠. 진짜요? 예, 1박 2일 한번 다녀오시죠. 너무 좋죠. 저 가게 아, 바로 일 빼죠. 키가 몇이에요? 저 64요. 오, 몸무게는 이제 52kg? 50, 54, 54kg? 그럼 54kg 되면 다시 연락드리면 되죠? 아니, 알겠어요. 56kg? 56kg 되면 다시 연락드리면 되죠. 60kg?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 60kg예요? 아니요. 아,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또 슬퍼졌어요. 너무 슬퍼요. 빨리 살 빼서 갈게요. 저 꼭 태워주세요. 저 아, 근데, 진짜 그, 예. 그 서구 저 엄마도 청라 살거든요. 그래서 저 서구에 있는 그 운전면허 학원 등록하려고 했는데 엄청 좋네. 엄마가 그 청라 살면 너무 좋은데. 그 등록하려고 했는데 그 뭐지 그 주영님 예전에 만났을 때 거기 이제 여자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아, 네. 그러면 아우 너무 좋다. 뭔가 좀 이게 저 확실히 맨날 엄마 집 갈 때마다 노태캐즈 지나간다고요. 청라공.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아, 이제 한번 보죠. 아, 근데 지금 몸무게가 그러면 지금 164에 60kg가 넘어간다는 거니까 어. 그 어, 60kg 같은 사람이 되면 연락 드릴게요. 70kg가 넘어가요, 그러면?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 그럼,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키랑 몸무게랑 비슷한 저 숫자군요? 아, 채팅창 진짜. 네. 그래요. 아, 그럼 뭐 근데 몸무게 얘기는 그만하고 뭐 일단은 뭐 이것도 인연이고 네. 한데 나중에 몸무게가 뭐가 중요해요? 네. 아, 몸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뒤에 태웠을 때 제가 몸무게가 지금 111.5kg예요. 아, 알고 있어요. 그럼 내 뒤에 탔을 때 몸무게가 70kg다. 그러면은 어우, 바이크 무게만 300kg인데 거기다가 내 몸무게 411.5 아. 플러스 70kg니까 481.5니까 어우, 이거 거의 500kg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큰 그 예, 그러니까 좀 힘들죠, 아무래도. 아니, 그럼 제 차 타고 가요. 아, 무슨 차 타시는데요? 네? 아,
아니 근데 차로 아니, 가는 거는 이게 뭔가 이 이동 방송 자체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원래 창문 열면 되지 않을까요? 선루프 열고? 오, 선루프가 있어요? 아니, 그 선루프는 다 있죠. 아, 독일 삼사인가요?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쉐보레입니다. 아, 쉐보레. 아, 쉐보레 나쁘지 네. 않죠. 쉐보레 괜찮죠. 네. 아, 그래도 쉐보레를 타는 33살. 나쁘지 않죠. 자기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예, 네네. 이거는 성공한 30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아, 결혼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 섬이라는 거 자체가 영종도가 좁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누굴 만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맞아요. 예, 소문이 이제 빨리 나기 때문에. 예. 예, 조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영종도 내부에서도 약간 그런 어떤 그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갖고 그런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어서 에, 네, 그럼요. 영종도에서 꽤나 오래 살았나 보네요? 어, 아니요. 들어온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원래 그전에는 저도 청라에서 같이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제가 그럼 사진 한번 볼게요. 그냥 그 저 친추를 지금 갈겼거든요. 네? 아, 어, 강아지도 너무 귀엽다. 아, 토이 푸들, 아, 이게 무슨 푸들이지? 뭔 푸들 같아 보이고. 아, 아, 맞아요. 실버 푸들. 아, 어, 너무 인상이 좋으신데요? 어, 그래요? 네. 저 사진은 몇 킬로 갔나요? 사진은 84킬로요. 아! 장난이고, 살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빼면은 그쵸? 완전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눈이 너무 이쁘, 눈이랑 코가 너무 이쁘신데? 아, 그, 아, 예. 그 청담동에서 만들어 드셨어요. 아니 청담동 약구장에서. 아, 그 중에서. 어, 그러면 진짜 이거 저 약간 그 간미 현상이에요. 어, 저 그 얘기 들어봤어요. 예, 저 딱 되게 잘 보죠. 어, 네. 간미연 씨 상인데 이거 조금만 진짜 한 10kg 조금 한 12kg 정도만 저 필라테스 같은 거 짧게 끊어 가지고 어우, 빼시면은 진짜 완전 외모 살아나겠는데요, 이거? 어, 저 지금 운동하고, 안 그래도 운동 다니고 식단도 조절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고삐 풀어가지고 지금 소맥 한잔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아하이, 술 안 좋아요. 네. 알겠어요. 저 그 제가 번호를 저장을 해놨으니까 네. 나중에 이렇게 조금 살 빼시면은 저한테 바로 카톡 주세요. 제가 카톡 하나 보내놓을게요. 찾았다, 나중에 진짜로 네. 그 라이딩 방송 한번 즐깁시다. 어, 진짜 너무 좋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꼭 해주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자, 전화 끊었습니다. 자,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딱 그 2분까지만 딱 받는 거였으니까. 오케이. 어, 나도 빼라고? 나는 왜 빼야 하지? 내가 왜 빼야 해? 내가 왜 빼야 해? 어. 아, 건강 때문에? 아, 건강 때문에라면 빼야지. 어. 내로남불 개쩐다고? 근데 애초에 남녀 연애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 알파메일. 그 다음에 이쁜 여자, 그 다음에 보통 여자, 어, 그 다음에 보통 남자, 베타메일, 그 다음에 못생긴 여자, 아, 그 다음에 못생긴 남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 나 형 방송 7년 동안 사람들 몰래 쭉 봐왔어.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야 빨강 들으면서. 어, 그래 그래. 야, 너 안 되겠다. 야, 너 못, 야, 너 100개 싸도 넌 안 될 것 같아. 너 너무 간증의 시간이다. 어? 야, 이거 뭐 거의 간증이잖아. 낙줄만 쳐도 돼, 낙줄. 그럼, 형. 자주 본다. 고맙대. 이 정도만 해. 그러면 나도 어, 그래. 야, 고맙다. 야, 이렇게 하지. 어. 간증을 하니. 어. 죽어버려 좀 아니고요. 죽어버려. 씨팔은 좀 심했다. 어, 100개 쌌는데. 어. 아니야, 충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태도가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어.
야, 지금까지 열혈 들어온 우탱이도 너 정도의 채팅은 안 쳐. 하루에. 진짜로.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볶음밥이 존나 땡기노? 햄 고기야. 들어간 볶음밥이 너무 땡기네. 중국집 볶음밥, 옛날 중국집 볶음밥 있잖아. 그게 너무 먹고 싶네. 없어 근데 못 먹어. 바람일 뿐이고 이따가 시켜 먹을 음식은 내가 봤을 때 치킨이나 먹든지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이번에 청라에 새로 생긴 맥도날드를 갈까? 아싸리 컨텐츠로 졸라게 그냥 빡세게 딱 한 다음에 5시쯤에 방종해갖고 세차하러 가는 김에 청라 맥도날드가 이번에 생겼잖아. 어 나이젤 형 저분 댓글 선 넘은 거 송구하옵니다. 뭐 반 썰어주신 거 감사함. 나 이제 무슨 일 있었니? 뭔 말이야? 왜 청계 뭐가 있었어?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나이젤이랑은 감정의 고리 하나도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뽑기 양도 건 그거 얘기해가지고 내가 인상 빡 찌뿌렸던 거. 맞아. 아 그건 너무 좀 그건 심했어. 네. 그건 심했어. 맞아 맞아.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넘어갔는데 청계 쏘면서 미안하다 그러네. 먹칠이 어서 온나. 어제 101개 한 번에 그냥 이거 뽑아버렸잖아. 먹칠이 아주 야무졌다. 한 개 뭐 모을 거지 먹칠이도. 한 개 쏠라면 여기 방셀 시그춤 뭐 이런 걸로 하나 하는 게 좋아. 형 방송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형을 또 보고 있으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가는 존나 킹 받는다. 저 새끼 일부러 한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저 새끼 일부러 그래. 어? 그래? 요 놈들 봐라? 하고 더 열받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러네. 저거 컨셉이야. 코트야. 아 이티유티유 니응새끼 또 방송 초안해. 너 같은 방송 안 본다 블랙해줘. 이런 비응시 싫어 블랙 안 할 거야. 10개 쌌잖아. 풍선 쏘면서 나한테 지랄하는 거는 아유 다 좋아. 근데 하나 반박할게. 블랙해줘는 좀 이상해. 가끔씩 BJ들한테 나 블랙해라 하면서 되게 쿨한 척하는 시청자들이 있어. 아니 누가 방송 보라고 칼득을 협박한 것도 아니고 지 혼자서 개발광 떨다가 혼자 자연발화 해가지고 나 블랙해 이러고 그냥 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 왜 저러는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코트야. 아무튼 뭐 그렇고 아 오늘 진짜 뺑뺑이로 가야 되는데 돌림판으로 아니야 오슈 인성라이더는 11일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지금 맵들이 너무 짜쳐. 맵이 좀 개해봐야. 인성라이더 시즌2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동방명준이 뭐니 이런 맵들이 있잖아. 새로운 맵들이 좀 업데이트 될 것 같아. 지금 카트라이더에 있는 맵들은 막자용 맵들이 많이 없더라고. 시계탑 손가락 말고는. 그래서 11일 이후로
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흉가 방송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금요일. 방셀은 뽑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확정적인 방셀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키카오톡님이 원하시는 방셀 제가 진짜 야무지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가격을 우리가 좀 맞춰볼까요? 예? 네? 솔직히 머릿속으로는 3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키카오톡님은 몇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이가 온 방셀이요? 아이가 이거? 아이 충분하지. 우통도 벗고 해줄 수 있어. 예? 형이 커피 한 잔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따뜻한 차 한 잔 먹게 되네. 형을 보기던 내 모습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야망도 없는 사람이었... 부검에 달래. 부검에.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아니야 그냥 쏜 거 같아. 부검 아 제 전마 저 뭐야 저... 그냥 쏜 거야. 그냥 150개 쏜 거야. 50개, 150개. 수명 오늘 한 5년 늘었네. 자, 뭐 요 정도? 요 정도. 자, 요렇게 될 것 같고 요런 것도 계속 돌려가지고 하는 걸로. 예.